안녕하세요. 수질 분석 및 관리 분야에서 전문성을 가지고 일하고 싶어서 수질 환경 기사 자격증을 따고자 한 수강생입니다. 필기 합격부터 실기 합격까지 한 번에 합격할 수 있게 되어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하지 않게 되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. 필기의 경우에는 기출문제와 별다른 차이가 없었고 실기 중 필답형의 경우 실유형이 많이 나왔다 생각하여 당황스럽고 어렵다 생각했습니다. 기출문제를 많이 풀어서 연습이 충분했기 때문에 합격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. 저는 따로 노트 정리는 안 했어요. 교수님이 들어주시는 예시를 옮겨 적고 책에 있는 연습 문제 및 기출 문제들을 책에서도 풀고 그걸 인쇄해서 노트로 풀었습니다. 그리고 틀린 문제들은 따로 표시를 해두어 다시 노트에 풀었습니다. 문제지에 풀이를 적으면서 풀다 보면 나중에 다시 풀게 될 때 이전 풀이에 눈이 갈 수밖에 없어서 계속 새 공책에다가 풀었습니다. 수질환경기사 실기 중 작업형 강의에서 먼저 이론을 설명해 주시고 그 후에 직접 실험으로 보여주셨던 것이 기억에 남습니다. 그리고 진도를 한 번에 빼지 않고 천천히 진행해 주셔서 실험 과정이 더 잘 이해됐습니다. 많지 않은 강의수로 시간 관리하기 편했고 적은 강의수에 알차게 설명해 주시며 이해가 쉽게 예시도 들어주시고 암기 팁 또한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 저는 필기 합격 후 실기까지 시간이 조금 빠듯했습니다. 필기 합격 후 실기 시험에 어떻게 대비할지 계획을 짰었는데 약간 여유롭게 잡아버려서 시간이 조금 모자랐습니다. 그래서 이론 강의는 다 듣고 연습 문제 해설 강의 몇 개는 넘길 수밖에 없었어요. 여기서 나오는 부족한 점은 기출 문제를 많이 풀어서 채웠습니다. 필기 공부는 강의를 잘 듣고 문제를 많이 풀어봐야 하는 것 같아요. 문제 은행식이라 나오는 데서 나오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것 같습니다. 필답 시험 준비도 마찬가지입니다. 그리고 작업형은 직접 실험해보면서 준비하는 것이 가장 좋은데 제 경우에는 이전에 실험을 해본 적은 있는데 잘 기억이 나지 않았고 실제로 실험을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실험 강의 몇 번 돌려보고 종이에 비커, 시약 등 적어서 연습했습니다. 직접 실험하지 못해도 작업형 합격할 수 있습니다.